서울 쪽도 되고 전라도 쪽이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아니 저기 꼬추를 많이 넣냐 안 넣냐 그랬더니 고추 가루를 넣어야지. 고추를 왜 넣냐? 고추 가루를 넣습니다. 젓갈은 저기 백김치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기 젓갈은 주로 젓갈은 까나리 액젓. 아니 저는 까나리 액젓은 여름에만 좀 쓰고 겉절이할 때 김장하고 이럴 때는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을 넣습니다. 새우젓은 어디 있죠? 생새우젓. 고춧가루 넣으니까 당황했어요. 아 나는 저기 고추를 고춧가루를 줄임말로 고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고추. 우리 여기 시청자분 네. 이렇게 뵙고서 이야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 자꾸 옆을 봐서 혹시 김장하실 때 고추도 듬뿍 넣으시고 또 맛있는 김장하시기를 이 우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짜가 장구 치면서 또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구 치면서 가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감독님께서 아 우자 저기 군바님 저 장구도 한번 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 제가 좀 잘은 못해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천천히 하세요. 예. 어, 뭐에 쫓기는 듯 막 가는 것 같아서 천천히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예, 물 한 점 천천히 하세요. 어, 포카리 시킵니다. 어, 몸이 좋은 거예요. 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보다는 이런 이온유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염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당분도 있잖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물을 갑자기 먹으면 안 돼. 땀을 많이 날 때는 이런 염분 있는 거를 좀 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정숙 가수님은 주로 땀 많이 흘리면 콜라 많이. 정숙 가수 우리 정숙 가수님은 아, 그 우리 매니저님이 정숙님이고 정원이 가수님. 아주 엄청 헷갈려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비슷하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비슷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우리 고개. 아 진짜.
심지어 심지어 가자. 안동역에서 아시다 안동역에서 버스 타시고 일로시로 같이 가겠습니다. 대장의
태어날 때부터 살팔 자로 만든 소리 우렁쭈 나가시고 자팔자로 내라 나도 집어주고 부탁하니 그랬어 장발자가 아니었을때 잘났어도 났어도 세상살고 날고 원망하자 다리마자 나한테 달렸거든 두려나 그걸 보면 잘났어 이 고름에 장발자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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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거다. 잘할 거다. 아 감동 지금 기껏 막 저기 올라가고 있는데 엑스터시를 막 느끼고 있는데 걷다가 딱 문을 닫으시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저기 감독님은 김장 담으실 때 고추 많이 안 넣으시죠? 네. 매운 거 싫어하세요. 네. 매운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또 한번 치고 나니까 아주 스트레스도 풀리고 보는 분들도 스트레스 확 풀리시죠? 예. 네. 예. 하여튼 열심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쫙 흐르면서 팬티 오늘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팬티 다 젖었어요.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팬티 매일 안 갈아입는 사람도 있어요? 예? 팬티 매일 갈아입어야지. 그쵸. 팬티는 저기 우리 유치원 여러분 팬티는 저기 매일 갈아입도록 하는 그런 우체 분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체 분방이 된다고. 아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우리 우체 분방님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재수 감독님 채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야 이제도 꽃사랑 TV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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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나라 사랑 TV. 은나라 사랑 TV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우재만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재만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제도 꽃사랑 TV님께서 우리 감독님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고 네. 옆으로 이사 오셨네. 아, 은나라 사랑 TV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로서로 또 인사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짜 품바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노래 준비됐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아시아 흔드시고 우추 짜치 짜치 우추 흔드시고 흔들면은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시아 그대가 그리워 서러운 날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대와 나누지 못한 미련을 가슴에서 쓸어내며 그대하고 꿈과 그리운 날을 한없이 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갔어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 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 같아요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멋다 잃은 사랑 이어도 사랑할래요 아이쿠 아싸
얼씨구 가자. 한번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아싸. 이재도님 감사합니다. 이재도 꽃사랑님 감사합니다. 얼씨구 늦게 들까 언젠간 바람의 노래를 하나 둘 셋 넷 아유 디스코를 뺄까요? 아 그러면은 요거는 요 노래는 그냥 통과할게요. 내일이요?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은근히 혹시 네 여기서 존댓말 좀 되겠어요? 알았어요. 존댓말 써줘라. 알았죠? 저기, 아, 근데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그 괴로운 암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암들은 물론 다 안 좋지만은, 예, 네, 저기,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유방암. 유방암이 여자들한테는 왜냐면 그게 자꾸 그 자라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 한쪽을 절단하는 그런 아주 불운한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마지막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근데 그 유방암을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저기 많이 주물러 주는 거래요. 내 그 말 할까봐 안 나가고 이게 아니요 그거 진짜죠 진짜래요. 그 왜냐면은 부부간에 많이 주물러줘야 그게 저기 근육도 이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유방암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지만 혹시 저기 주물러드릴까요? 그래서 앞으로 꼭 아시면은 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자꾸 진도가 나가면은 19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 암 예방법은 또 다음 주에는 또 내일은 또 다른 예방법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이 안 걸리는 방법은 남편이나 또 주변에 아시는 아저씨들에게 아저씨들은 좀 그렇겠죠. 아저씨들은 안 돼요. 아들도 좀 그렇다.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딸은 괜찮을 것 같아요. 딸은 아 혼자 예 혼자 주물르든가 혼자 주물르든가 아니면은 저녁에 아침 먹기 전에 10번 앞 남편한테 주물르게 하고 퇴근해서 또 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짜품바 마지막 엔딩곡 한 곡 올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우짜품바 간절히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아싸 감사합니다. 아싸 아유 많이 감사합니다. 한번 쳐봐요. 아싸 가져와 내려주네 그동안 너무도 아름다워 너무도
것 같은 정말 사랑하는 여자 너무 힘들어 어쩌면 좋아 마음 어쩌면 좋아 얼굴 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만 누가 날 차렷 경례 아, 무장.